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봄바람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기 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차 시험 영상 저희가 찍을 때만 해도 날씨가 엄청 추웠었는데 벌써 따뜻해져서 별일 없어도 이제 저희 마음도 다 설레더라고요. 저도 겪어봤지만 모두가 다 좋은 이때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한번 다잡고 공부하는 방법을 오늘 공유해볼까 합니다. 진짜 겪어본 사람만 아는 상세한 조언들이 들어있으니까 끝까지 같이 시청해주세요. 그럼 몇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전수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로봇과 함께하기. 전직 로봇이십니다.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진짜 안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안 흔들리진 않았는데 아는 사람이 아니라도 근처에서 공부를 이런 망부석들이 하고 있으면. 그 사람과 몰래 스케줄을 함께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뭐저 사람 한명 지정해놓고 다른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진짜 열공하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보다 먼저 와야겠다. 혹은 저 맞아요. 사람 집 가기 저 전에 그렇게 절대 했었어. 안 가겠다. 이런 거. 맞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혼자라도 경쟁심을 불태우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시각화해서 공부를 체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에 이어서 얘기를 하면 로봇 친구의 방법인데 하루하루 표시된 달력 있잖아요. 그런 달력이나 아니면 A4용지에 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격자로 표를 만들어서 그날 정한 공부 계획이 뭐한 12시간 공부를 하는 거라고 하면 그 스탑워치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를 해서 상세하게 시간을 오늘은 뭐 10시간, 오늘은 12시간, 어떤 날은 7시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적어 놓고 잘한 날은 이제 뭐잘 보이는 빨간색 표시라든지 혹은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를 하고 조금 부족한 날도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치를 딱 보면 내가 얼마나 공부를 조금 잘 하고 있나 혹은 좀 부족한가 이런 게 시각화돼서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심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로봇 혹시 저는 아니죠? 그 로봇이 재발절인다고. 저도 비슷한 방법을 많이 쓰면서 진짜 매일매일 괴로워했는데 시간 기록하시는 분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SNS에 그 시간을 이렇게 기록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맞아. 있던데 화장실 갈때 끄고 다시 켜고 이게 좀 번거롭고 근데 그렇긴 한데 이게 습관이 되면 되게 별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책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순시간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 이 스탑워치를 껐다 켰다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노란머리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기록을 하다 맞아. 보면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했다니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더 의욕을 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시각화의 이거. 방법으로는 저는 결심이나 문구 같은 거 정신이 확 드는 문구를 뭐 예를 들면 1차 시험 또또 볼래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거를 고시반 책상에 이렇게 붙여두곤 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누가 지나가다 보면 약간 민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 볼수 있고 나만 잘 보이는 자리에 위치 선정을 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스터디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사실 장단점이 되게 극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모르는 사람이랑 안 친한 사람들이랑 딱 모여서 정말 공부만 하고 모르는 건 조금 공유를 하고, 요렇게 이용을 하면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은 만약에 친한 사람과 하거나 아니면 친해지면 다 같이 놀러 갈 위험도 있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수다 떠는 시간도 늘어나고, 물론 뭐 담소를 조금씩 나누는 시간들이 스트레스는 풀리지만, 이제 3, 4개월밖에 안 남은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친목 활동만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할 때 주의할 점이 지엽적인 내용 같이 파면서 연구할 때 있잖아요. 맞아. 그거 그 진짜 좋지 않아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습관인 것 같고요. 연구는 연구원대에서 하는 게.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꼭 정해진 시간에 말 많이 하면 안 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스터디룸 같은데 또 고시반 말 안에 있는 못하고. 스터디룸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안에 있는 팀플실 같은데 막 시끄럽게 계속 떠들면 안 되는 그런 공간을 대여하시면 도움이 조금 될것 같고 이렇게 수다 떨다가 시간 날리면 진짜 큰일 날 일이고 또 공부가 맞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으신 분이라면 스터디는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랑 뭐 차이를 느끼면서 자괴감에 빠질 수 있고, 네 번째는 종합학원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저나 이제 레빗 회계사님이나 둘다 종합학원을 다니지는 않았어요. 이제 고시반에서 공부하면서 동영상 강의 듣고 필요한 단과 학원만 이제 왔다 갔다 듣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종합학원 하게 되면 하루에 스케줄이 다 짜여 있다 보니까,
차라리 뭐 3, 4개월 시간도 짧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하는 분들은 그냥 학원 가서 하루 종일 짜여진 스케줄대로 학원 강의는 안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강제성을 두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때는 GS 같은 거 맞아요. 모의고사 보러 다니면 그 모의고사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공부도 막 맞춰서 공부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하게 되고 그쵸. 그리고 진짜 시험 보는 거 연습도 하게 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긴 시간이 아니면 약간 좀 프레시도 프레시도 되고. 되고 그렇게 하면 좋았던 것 아, 근데 GS는 진짜 GS도 스터디랑 비슷하게 같아요. 맞아. 공부가 좀덜 되신 분들은 괜히 남이 GS 간다고 초조해하시지 말고 그냥 안 가시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엔 맞아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유해생들 분들 중에서 공부가 충분히 되었다고 그쵸. 생각하시는 분들만. 그래서 동차생 분들은 또왜 GS 모의고사 아, 9회가 좀 그쵸.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추천드리는 쉽지는 방법이 아닌 않은 것것 같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 달에 뭐 주말 하루 정도는 그냥 상황 되는 한도 내에서 차라리 꽃을 한번 보고 오자. 마음이 싱숭생숭하다면. 그래서 반나절 정도라도 그냥 보고, 아, 좋구나. 이러고 꽃 보고 사람도 봤다. 나도 남들 하는 거 조금은 했다라고 만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뭐 뭔가 놀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만족하면서 다시 공부에 집중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전환도 되고, 또 콧바람도 넣으면 공부가 더잘될 수도 있고, 대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체력을 많이 소진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무작정 하루도 안 쉬고 쭉 달리는 거는 절대 효율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반나절 정도라도 충분히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동차를 목표로 하든 몇 과목 선택을 하든 최대한 많이 붙는 게 수험생들의 목표겠죠. 하지만 3, 4, 5, 6월 달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잠시 흔들리는 마음, 다잡는 시간 몇번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 안 남게 됩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딱세 번만 더 참고 앉아있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리고 네 달이 금방 갑니다. 끝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그래도 많이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고생이 나중에 큰 보상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봄바람에 흔들리는 마음 잘 잡으면서 열공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였습니다. 안녕!